미래를 내다보고 시대를 이끄는 SBS의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플랫폼인 SBS 디포럼이 올해로 20살이 됐습니다. 내일 포럼을 앞두고 미래 의제를 선도해왔던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2004년 SBS는 서울 디지털 포럼과 미래 한국 리포트라는 양대 지식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언론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앞서 제시하고 미래 담론을 주도하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The second time that a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revolution has emerged from Korea. 각 분야 시대의 리더들이 SDF를 이유로 방안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We can take all of the information that you keep on your personal computer and we can put that in a cloud. 특히 포럼을 통해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세계적 모델로 우뚝 섰습니다. Now Korea is a great place to be talking about this because there are so many pioneering things going on here in Korea. 2018년 SBS 디포럼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외로움, AI 윤리, 기후 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공론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인구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최근에 AI. 이거는요,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SBS는 이걸 줄기차게 20년 동안 제기해 왔죠. 20년간 960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7만 명이 넘는 청중과 함께 미래 화두를 나눴습니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다는 것도 어떤 변화의 하나라고. 내일 20주년 포럼에서는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 해법을 모색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 나눔 플랫폼으로 성장한 SBS 디포럼은 앞으로도 기술과 인간, 혁신과 가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갑니다. SBS 임태우입니다.